자, 오늘의 할 게임은 아마겟돈의 뭐 위에 뭐라 적힌 거냐? 간 뭐? 아무튼 뭐 광차 게임인데 요새 좀 핫하더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볼까요? 새로운 게임. 광차 문제란 광차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유리하게 사고 실험입니다. 본래 영국 철학자 필립 하프시 제기한 문제로 많은 철학자가 이를 고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어블링이 된 광차 선로에 5명의 인부, 레버를 당겨 1명의 인부가 있는 선로로 광차 가서 인부는 죽음을 당하지만 5명의 인부가 목숨을 구합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만 행동하면 한 명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고 실험입니다만 이번에는 어느 쪽을 희생해야 될까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한 명,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한 명. 이거는 되게, 근데 적어 있네. 앞에 이거는 원래 없는 거지 않았냐? 이거는 아이씨. 근데 결국 내가 선택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이 낫지 않냐? 그나마. 아니 근데 일정이 없던 작업이라. 그냥 지들이 와서 맘대로 일을 하는 건가? 뭐 원래 이 차는 아래로 갔어야 될 차인가? 아이씨, 이미 시간이 지났네. 아니 왜 다섯 명을 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아니야, 둘 중 하나 고르자 그러면은 희생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보통은 맞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 이거 좀 이 뭐지? 내 윤리관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가? 좀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긴 한데 다섯 명 죽이는 쪽이 더 많은 건 좀 신기하네. 이게 백급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정이 없었는데 이거 불려나와서 일하는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좀 저거 한 거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트롤리 논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 선택도 안 하면은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 명을 죽였어. 나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다섯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어와 죽였어의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죽였어와 죽였어의 문제라서 좀 트롤러의 딜레마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일정대로 시차라로 상사 한 명, 일정이 없던 야근을 강요받는 작업자 세 명.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그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이 앞에 이거 모르겠고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잠시만. 어디 있어? 아이 알파카 여기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래도 이거 치는 사람들 있을걸? 게임이라서? 아니 이거 두 개 비교해도 위로 가는 사람 분명히 나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겠지.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야. 일단 뭐 일정에도 없던 야근을 강요받았다는 것 자체도 아마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네, 뭐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상사 한 명이라면 그냥 뒤집어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78%가 아니어도. 길을 잃고 실수로 들어온 어린 두 명. 아이씨. 여기서부터 좀 위험해지는데? 이거는 아마 그럴 것 같아. 뭐 10명이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애를 안 건든다는 게 이제 불문율인 경우가 많아. 애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 애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어른 둘이랑 애 한 명이야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제 좀 이제 슬슬 진담인데? 악인을 품고 선로에 돌을 놓는 일반인 3명, 선인을 갖고 선로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1명. 굳이 쳐야 된다면 이쪽 아닌가? 굳이 쳐야 된다면? 그러니까 선로에 뛰쳐든 건 몰라도 악인을 품고 있고 선인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명백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아, 그러니까 선로에 돌을 놓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냥 대체 몇 명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야, 근데 돌 치우는 것도 좋은 행동은 아니네. 아니 선로, 그냥 선로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왜 돌을 왜 치우는지 잘 모르겠거든? 응, 이거는 왜 치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뭐 물론 무지가 죄는 맞지만 일단 선의를 가졌다는 거는 이제 그 알려주면 고칠 수 있거든? 이쪽은 알려줘도 안 고쳐진다는 거죠. 악의를 품고 있는 거면은 어느 악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악의로 뭐 선로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악의를 품고 선로에 일반인 놓는 출지 한 명, 그거 바로 쳐야지. 지명 수배 중인 탈옥보 한 명, 큰 곰 다섯 마리. 아, 아니 이건 좀 오히려 나는 고르기가 쉽네. 야, 모든 사고관은 인간 중심 사고관에서 나오는 법이라서 왜 곰이 더 적냐? 아, 이거는 신기하네. 지명주 수배 중이어서 그런가? 야, 큰 곰 다섯 마리면 기차가 전복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깔끔하게 지나가긴 했어요. 야, 큰 곰 다섯 마리 쳤다가는 광차 부서져가지고 위로 간 사람도 있을라나? 아니 근데 그 모르겠는데 왜 큰 곰 다섯 마리가 선택지가 더 적을까? 아니 결국 이제 이런 딜레마 같은 것도 결국 인간에 관한 뭐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뭐 자연이든 동물이든 인간이 살아야지. 인간한테 유의미하려면 일단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 지명 중인 수매 중인 탈옥범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하겠어. 저게 좀 크긴 한가 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명 수배에 탈옥까지 했는데 반반 가까이 왔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지금 가중치를 둬야지 이제 이만큼 올 수 있냐, 뭐 그런 생각도 해지 있겠지. 근데 앞으로 일어날 피해도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탈옥범이 무슨 폭파범 같은 거 아니, 폭파범 같은 대역죄인이 아닌 이상 솔직히 동물원에서 도망치 큰 곰이 인명 피해를 더 많이, 다섯 마리가 그것도 인명 피해를 낼 가능성은 저 아래쪽이 더 높긴 하거든. 굳이 말하면은 지명수배 중인 탈옥범이 어떤 탈옥범인지는 뭐 진짜 뭐 그 대테러 뭐 이런 거면은 테러, 근데 그거 있어, 테러 분자였으면 탈옥 그 탈옥하기 전에 이미 사용당했을 거야. 뭐 그런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면은 큰 곰 다섯 마리가 좀 더 위험하지 않냐? 아, 뭐 굳이 희생하자면 씨 사람보다는 저거지, 사람보단 저거지. 죄값을 치르고 계시만 전 선로 폭파 한 명, 선로 폭파를 계획하고 있는 세 명. 아이씨, 아이 골 때리네. 정말 골 때리네. 이미 전적이 있는 애랑 전적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는 것 같은데. 하,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 지금 이건 또 되게 골 때리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반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하다. 아,
근데 이거는 이가 맞긴 하다라고 하는 게 또 쉴드를 칠 수도 있긴 한 게 아직 얘네들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야 이거는 내가 반사적으로 아래를 치긴 했는데 고민 그 시간을 좀만 줬으면 고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이가 맞다고 반드시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롤리 광차 맨 처음에 한 명 쳤을 때랑 내가 지금 이게 신념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 물론 좀 그 설명이 좀 다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 나쁜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아 이 진짜 골 때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방화는 내가 불지르겠다면 잡혀가거든? 근데 방화 말고 다른 거는 협박죄 이외에 뭐가 없지 않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건 뭐 손이 나간 대로 생각하면 요쪽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하면 열심히 일하는 건강을 아니 아이씨 미친. 야 이건 뭘 쳐도 논란이 있겠는데? 와 10% 봐라? 81%대 19%? 이 정도라고? 이게 게임이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와 진짜 이거는 아 나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좀 충격이다 이건. 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야 근데 이것도 근데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아래 근로자가 사실 엄청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엄청 이제 한 뭐 10명씩 뭔가를 생산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할 말 없긴 한데 일단 나오는 입장에서는 5명 대 1명이잖아. 야 씨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야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야 그리고 위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5명이면은 너나 우리 중에서 1명이 갈 수도 있잖아. 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이게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맞냐고! 나 잘 모르겠어! 야. 아니 희망인데 희망대로 해주는 거면 이제 한 대한민국 인구 절반 줄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죽고 싶다 생각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과연 도의적으로 옳은 일인지. 아니 그 아씨 난 지금 내가 골라놓고 왜 내 선택지에 반박을 하고 있지? 이상하네. 굳이 말하면 그게 들어가긴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래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디서 자살하든 문제는 이 사람들은 뭐 그렇고 이 사람도 뭐 이 사람이 죽는 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래쪽이잖아. 근데 좀 그게 들어가긴 했어 내 판단에서는. 아, 잘 모르겠다. 아 진짜 아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어. 아니 씨 아 씨 와, 씨, 이거는 너무 센데? 아니, 에건 드는 게 불문이라 그래도, 씨, 5명이면은.
아, 근데 보통 이제 애를 더 우선시하는 것도 있고 좀 대부분 그 짧은 시간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아, 씨, 개머리 아프네 이거. 애가, 아, 그, 노인분들이 남은 수명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노인분들 남은 수명 곱하기 5에도 애가 더, 목숨줄이 더 길지 않을까? 아니, 야! 아야, 10명은 좀, 아이씨. 야, 아무리는 두 명 때문에 10명씩은 좀, 씨. 아이씨. 아이, 잠깐만. 아이, 미치겠네, 진짜, 이씨야. 와. 아이, 버려진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아이, 진짜, 왜 그래? 응? 버려진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아니, 이게, 아니, 그냥 이, 내 메커니즘 뭐였냐면은, 뭐가 어떻게 됐던, 사람 두 명 살리자고 열 명 치는 게 이게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말이 되나 모르겠단 말이지? 통상적인 기준에서? 아, 씨. 아, 씨.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 와. 그러니까 애가랑 가중치는 없이 못해. 이게 힘들어. 그 가중치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파일럿 희망장가. 아니 선택 못했어 미친. 어? 아니 잠깐만. 선택 못하고 광차가 터지는구나 진짜. 이게 진짜 해피엔딩 아닐까?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래가 더 많을 것 같긴 해. 아래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아이씨 진짜 머리가 아프네 이제. 아 뭔가 그냥 본능은 위쪽인데 아 나 진짜 아니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래를 치라고 지금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이 위로 간다. 아,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요. 광차에 치면 하늘을 날신 그건 죽어서 영혼이 된 거잖아.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 그 정신 이상자 말고 그냥 이제 어 파일럿 희망자로 생각을 했는데 정신 이상자라고 하면 나 진짜 잘못 선택한 거긴 한데. 아니 진짜 이씨 아 이성적으로 가자. 본능 이겨 이성적으로 가자. 아니 뭔 히틀러가 섞여있어. 아직 미대생이야. 불합격한 미대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미대생이야. 합격하면은 히틀러 안돼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그 아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파일럿을 치면 안되는데 그냥 본능이 따라갔는데 지금 내가 본능적으로 숫자 보고 하거든. 본능은 숫자 보고 하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치를 이쪽에 더 놓지 않을까. 너무 매운가? 발언이? 응? 너무 매운가? 발언이? 아 진짜 어렵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공대생으로서
이거는 공대생으로서 그 진짜 이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한데 진짜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 인류 발전에 이런 걸 만들지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1대10 정도 와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1대10 와도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밸류이네. 아, 진짜 머리가 아프구만. 야, 씨. 이게 이렇게 나오노? 야, 모르는 사람 쳤네, 많이들. 아니, 저거 그럴 수 있어. 친구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 아니, 내 친구들은 일단 설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없으면 밸류가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해. 좀 친하면 뭘 설루해. 아니 니들이 들어간 상황이잖아. 아이 진짜 광차가 오는데 왜 설루에 있는 거야. 아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제가 계속 뭐 존나 웃기긴 해요. 인간 저거를 따지는데 뭐 밸류를 따지니 많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존나 웃기긴 한데 아니 뭐 어쩔 거야 이씨. 내가 냅두면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씨 둘 중 하나를 무조건 희생해야 되면은 그런 걸 따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친구면 친다가 아니고 이씨 그냥 밸류 판단에 그렇게 크게 가중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아. 어? 아이씨 이 개새끼 진짜 아니 진짜 지랄하지마 와씨 와 이거 진짜 두 번을 먹이네. 오우 아 아니 왜 이 단어가 왜 들어가는 건데 월드인디어나 인재가.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 한 명이었으면 모르는 사람 쳤지. 아 나 인생에 친구 둘밖에 없네. 이제 친구 없어. 어떡해. 혹시 이방인이세요? 아니야 내 손에 권총이 들려있지 않았어. 내 손에 들려있는 거 AK-47이에요. 하... 이게 참 진짜 아니 친구가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 어지러워. 아니 굳이 이런 단어를 왜 붙여넣는 거야?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인지제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아 잠깐만 이거 치는 거지? 나 병신인가 잠깐만! 아 순간 고르는 걸로 했어! 아 잠깐만! 아니 살려야 될 걸 골라버렸어! 아이 진짜 아 원님 이거 밸런스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실수야!
그치. 아니, 야, 아니 인간 죽이고 논란도 안 됐는데 왜 카레만 똥 죽였다고 논란이 되냐고. 이게, 아, 나 미치겠어요. 이게 뭐야. 아, 진짜. 여론을 해. 아, 괜찮아요. 이거 니들 먹이면 돼요. 나는 이거 안 먹을게. 나 이거 주섬주섬 먹어야겠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초고스펙? 이게 좀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이제 이건 인간이 아니어서 다행이네. 이거는 그냥 그 밸류적 가치로 따지면 되잖아. 근데 사실 아, 나 이게 나 좀 잘 모르겠네. 왜 프로토타입은 강하고 양산형은 약한 거라는 편견이 왜 나온 거지? 어디서부터 이런 그 편견이 나온 건지. 프로토타입은 그냥 최초로 만든 거고 양산형은 이제 그거를 그 금형이나 이런 틀에 맞춰가지고 쭉쭉쭉 찍어낼 수 있을 뿐이야. 왜 이씨 프로토타입은 강한 거고 양산이 약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아니 프로토타입이 더 강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프로토타입을 존나 세게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 이거요? 우리 한 이거 만드는데 한 3천 좀 왔으면 돼요. 치라이마 200억으로 줄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강할 수 있어요. 강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프로토타입 하면 막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양산형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아무튼 예. 이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고스펙이 얼마나 고스펙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엄청 강하다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냉장고도 일반 집안 가정용 냉장고 다섯 개보다는 그 뭐지? 진짜 무슨 그 인류의 공학 정수를 담은 냉장고 하나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 드래곤 한 마리. 세 마리면 잡아먹은 흉악한 치와 한 마리. 이게 맞아 이거? 이게 맞아? 이게 치와와가 세 명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잠깐만. 아직이란 게 붙었어. 앞으로 잡아먹을 예정인가? 아 이러면 이가 달라지는데? 아니 이러면 또 이가 달라지는데? 아니겠지? 아니 그니까 아까 다른 애들 보면은 그 앞으로의 뭘 할지를 그 선로를 폭파시킬 예정인 범죄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이란 거는 그냥 과거 이력이 그 투명한 것 뿐이잖아. 그러면은 위험한지 아닌지 확신도 안 되는데 일단 치고 보자는 거는 호랑이가 사람을 안 먹을지 모르니까 다 멸종시키자랑 비슷한 논리 같은데? 그지 않냐?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결국 적이 되는 녀석. 아 이거는 모르겠다. 나는 너무 확실하게 골랐어. 아니 결국 아군이 돼야지. 결국 아군이 돼야지. 공포로 생의 평화를 이룩한 거지 않은 타입의 마왕.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아, 다시, 아이씨, 눌렀어! 눌렀다고. 눌렀다고. 야,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이 많긴 해. 마음 죽이는 게 맞나? 내가 선택하고도 이건 자신이 없다. 얘는 결국 죽는데 배신감마저 느끼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한다 했잖아. 쓰러뜨린 마왕이 없으면 암살 안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 논리 들으면? 아니 그지 않나?
쓰러뜨린 후에 암살 당하니까 마왕을 안 쓰러뜨린다면 암살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왕을 다른 사람이 죽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아니 봐봐, 마왕을 쓰러뜨렸다는 건 얘 그 능동형이야. 그러니까 마왕이 쓰러진 후에 암살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왕이 어떠한 식으로 뒤져도 상관없이 얘는 암살당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직접 마왕을 쓰러뜨려야 돼. 하지만 죽인 마왕이 유일한 마왕이란 말이 없어요.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봐봐요, 둘의 거리를 생각해봐. 이 용사가 가장 노리기 쉬운 마왕은 얘였어. 얘 때문에 그 뭐야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마왕 얘가 이제 다른 마왕을 찾으러 가겠지만 시간을 벌었다. 근데 나 위쪽도 쉴드 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씨, 평범한 사람 한 명이 900원의 가치를 하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존나 놀란대겠는데 잠시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맞아? 가던 대로 가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900억의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긴 해. 그것보다 훨씬 낮을 거야. 근데 결국 인본주의로 가면은 아까 그 불곰때 생각하면 저거긴 해요. 와, 나 진짜, 야,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밸류 계산하는 거 미치, 이게, 씨. 그걸 반사적으로 척 계산하고 앉아있네, 씨.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을 쳐도 할 말은 있어요. 너네 900억으로 사람을 몇이나 살릴 수 있는지 아냐고. 아니 생각해봐, 900억이 있으면 몇이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한 명은 그냥 살려요. 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순간 개소름 돋았어. 나 진짜 나 순간 개당황했어. 와 씨, 이거를 가가오씨 밸류 계산하고 있는 건 진짜. 현실적으로 그 돈을 살릴 생각이 있냐고요? 아니 당연히 거긴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사람 죽여서 얻은 900억으로 너네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안 될걸?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될걸? 근데 난 와 씨 근데 진짜 와 나 와 아니 야이 티발 새끼야. 잠깐만. 나 진짜 정신 차려. 원래 이런 게임이야. 괜찮아. 원래 이런 게임이야. 방금 사람 쳤어도 괜찮았어. 원래 이런 게임이야. 문안산도 중요하긴 한데, 야, 도굴꾼 쳤네. 이거는 근데 이해는 가요. 제가 결국 철저한 인간 관점이라 가지고, 아니 도굴꾼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살인자였으면 사람을 쳤어. 얘네들이 가진 피해를 생각하면. 근데 도굴꾼이면 사람은 안 죽이잖아. 도굴꾼이면 뭐 나쁜 놈은 맞을 텐데 이명 피해는 없잖아. 그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문화유산 치는 게 조금 뭐 그러니까 동굴뿐 치는 게 이해 충분히 이해 가는 건 맞는데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쪽이 맞 이쪽이 맞지 않나? 아니 근데 이게 도굴 살인범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 그 야 그러면은 씨 그 야 그런 식으로 어 도굴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냅두죠. 그러면은 아까 뭐야 친구도 어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는 친구 있을 거고 귀중한 문화유산도 어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병마용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 편할 때만 뭐 붙이지 마. 아니 뭐 편한 거 편할 대로 붙이지 마. 사람을 죽여본 친구에 없어 없겠지. 아니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 야이씨. 게임 잘못 가져왔어. 아니 뭐 친구를 설 내가 안 넣었어. 내가 안 넣었어. 지들이 들어왔다고. 아이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 친 친구는 괜찮은 친구인데 여기서 친 친구는 어 살인을 한 적 있는 친구일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아니 뭐 이거는 야! 와, 야 황벨인데? 야, 씨, 야, 이게 황벨이네. 야, 아니가 최첨단이어서 어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결국 그냥 저는 그거예요. 결국 인간이 있어야 뭐가 있지. 저 원장 의사는 다음 기회에 선로에서 뭐 하냐고? 최첨단 의료기기는 선로에 왜 있는데? 아니 이건 왜 설루이 왜 있는데? 아니 그리고 야 사람이 설루이 뭐 했냐고 지금 요만큼 왔는데 왜 이제서야 외물이냐고 이게. 그 외물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 그치 그것도 있어요. 의료기기 있으면 뭐해 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도 있고 화끈하네. 이건 뭐 근데 솔직히 뭐 얘기할 게 있나? 광차가 대량 파괴 무기 아니냐고? 과거의 나를 죽이러 간 건가? 아니 그러니까 도구와 사용자 중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책임으로 물어가면 당연히 인간이지. 도구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엌칼과 그걸로 사람을 찌른 사람이 있으면은 부엌칼이 잘못한 거야?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뭐냐 그 근데 도구를 치셨네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또 개논리라고 뭐라 할 수도 있긴 하거든. 대량 사살 무기가 아니라 대량 파괴 무기예요. 그, 그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파괴 무기가 없으면은 사용자도 사용을 못하겠지. 그치? 아 요즘 AI 성능 좋던데. 아 요즘 AI 성능 좋던데. 아 챗GPT 부서졌네.
좀 많이 아깝네요. 지주 최후의 지도자면 세계 정복국가인가요? 모르겠네. 근데 신부 고약한 미친 사람이 최후의 정복자가 될 수 있을까? 현재 모르겠네요. 사람이 언제까지 찍혀누르고 살지 살진 않거든. 히틀러 뒤졌잖아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야. 히틀러가, 너희는 히틀러가 최후의 지도자 이 한 명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날 어떻게든 나락으로 담그려고 진짜. 난 지금 어떻게든 나락으로 담그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인류관리 AI가 인류관리 터미네이터 AI면 뭐 어쩔 건데 이 사람들아! 어? 육신은 나약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 인류관리 AI 막 그럼 어떨 건데? 너희는 다 매트릭스 속에 가둬놓고 하루에 한 번씩 큰 새랑 호드 쓰담쓰담하게 하면은 이거 잠깐만 그 잘못 쳤나? 그냥 지도해서 죽였어야 되나 이거? 아 그건 좀 끌리는데? 아 잠시만 생각을 잘못했나봐. 아 아무튼 그 여러분들 이런 거에 그 추가적인 전제를 붙이면 끝도 없어요. 인류 관리 AI가 인류를 관리하는데 가장 인류의 적은 인류니까 인류를 죽여야 인류가 관리가 된다 하면서 인류 말살시키려고 하면 어쩔 건데. 아인드 엔젤라로 치면요? 엔젤라로 치면 아인드 엔젤라를 하나 더 만들겠지. 아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거는. 일정이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 하면 일정 있는 작업만은 외부 작업자 다섯 명. 갑자기 원론적으로 돌아간 느낌이 나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앞에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건 또 딱히 크게 할 말이 없다. 그치? 우주 바이러스 X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다섯 명. 감염되지 않은 게 확실하며. 그래 이 정도 리스크는 있어야지. 아니 근데 아 진짜 아이 위 고르면서 화나네. 가능성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하. 아. 바이러스 X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 건가요? 우주 바이러스래요 여러분들. 인류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봐봐 그 기존에 검증된 바이러스면은 그 바이러스 X라고 안 해. 그 바이러스가 감 그 뭐야 행동 원리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이미 명칭이 나와. 근데 우주 바이러스 X라고 하는 거면 인류는 지금 이걸 이게 어떤 기작으로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전혀 감기는 아니야. 우주에서 바이러스 X가 왔는데 그게 감기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우주 바이러스 케미컬 X면은 그건 모든 사람들이 파워포폭이 되는 건데 아 그건 좀 괜찮은데. 아 잠깐만 야, 그거는 좀 괜찮은지도? 아니야. 근데 케미컬 X는 설탕, 향신료, 각종 예쁜 것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 아닌데? 그거는 파워포글인데? 잠깐만 캠커리스 뭘로 만드냐? 캠커리스 뭘로 만드지? 그러니까 이건 그거긴 해요. 아니야 그게 파워포글이고 거기에 케미컬 X 들어간 게 파워포글이야. 그래서 파워포글에 아 그 케미컬 X에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다. 아니 뭐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주 바이러스 X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인류가 발견을 못했어. 다섯 명이나 저거잖아. 그럼 이거는 주사위를 한 열 몇 개를 굴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좀 그 저것도 있긴 하네. 확실한 걸 좋아하냐 아니면 그 좀 리스크를 줘도 괜찮나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어.
아이 미치겠네 잠시만. 잠깐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 야 나한테 해명할 시간을 줘봐. 나한테 해명할 시간을 줘봐. 어? 나한테 해명할 시간을 줘봐. 자 여러분들, 어? 탈출 우주선 개발자한테 물어봐요. 너가 살고 싶니? 너네 가족이 사는 게 원하니?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도 분명히 자신의 가족이 살 걸 원할 거야.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좀, 아이 이건 너무 영화 클리셰긴 한데, 어? 영화 클리셰긴 한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제가 이거 하면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니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것만 하면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같아. 하. 쓰다 버렸다뇨. 다 쓰고 쓰임새를 다 했으니까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쓰다 버린 게 아니고 탈출 우주선을 다 개발했어. 그치? 랑월님 이건 좀 논란이 크겠는데요? 아이씨 이게 맞나? 개발자가 사망했으면 우주선 보전시 대처가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매뉴얼까지 적어놓으라고 했을 거야 분명히. 아마도. 아마도. 그리고 아 괜찮아. 여러분들 왜 괜찮은지 아세요? 아까 추천자 하나 살렸어. 걔가 우주선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고쳐 있고 이거 볼 거야. 돌겠네 진짜. 추천제가 이 녀석일 수도 있잖아요. 왜 선루에 두 번이나 올라가는데 그거. 한 번 기회를 줬으면 내려가지 왜 선루를 몇 번이고 올라가는데. 아니 그러면 걔를 살려놓으면 또 선루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죽어도 마땅해요. 죽어도 마땅하다니 무슨 소리야 랑월님씨. 헛소리 하지마. 에? 많으면 좋은 거 아니? 아니 밥 많아서 나쁠 게 있나? 어? 아니 잠깐만요. 66인분의 식량을 마 왜?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아니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나? 왜지? 아 설마 이게 지금 똥마카레 66인분이야? 와 끔찍한데? 똥마카레 카레맛통이 66인분이면 어우씨. 아 나 깨달아 버렸어. 66인분이 아니고 66인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를 쳤구나. 아 이제야 모든 피스가 맞춰졌다. 어 66인분이 아니고 66인분이야 지금. 인류의 다양한 오락이 저장된 장치,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된 장치.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방송 못해.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쳤던 그 사람들이 희생이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면은
이건 아니 그 생각해봐 지금 몇 명 쳤냐 한 우리가 100명을 쳤다 쳐봐 아니 100명의 원혼이 담긴 그 저주장치야 이거는 지금 아니 아니 그렇잖아 아니 지금까지 오면서 다 쳐버린 그 원혼들의 장치야 이게 좋은 거냐고 아니 그렇잖아 그 희생된 사람들이 낭월일 수도 있지 잉키액 잉키액 오락이 더 중요해 아 야 저 나도 괜찮아 내 기억이랑 오락이랑 둘 중에 뭐고를 하면 그건 내 기억 소멸시켜주세요라 할 거야 나도 나는 티말룸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 여러분들 그 이 기억 이 기억이 기억장치를 들여볼 때마다 랑월이 개새끼 랑월이 끈새끼 막 이런 거 볼 텐데 이게 이걸 여러분들은 가져가고 싶냐? 이 광차 개새끼 막 이런데 좋아요 오랑이 저장된 장치 저기도 좋을 거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머리 아파 진짜 야 사람을 나락에 보내는 야 그 아이 그런 거 기억하고 가지 마. 아이씨. 아 이게 진짜 뭐 우주 뭐 저거 뭐야 아까 뭐 탈출 우주선 얘기 나왔는데 뭐 그건가 뭐 진짜 뭐 탈출시키는 거야? 아씨 카레맛 또 아씨 나 이 시스템 하나 진짜 입만은 불안하긴 하네 야 너네 이제 이래야 돼 무슨 소리야 아 괜찮아 탈옥범은 드래곤이 막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치와 말고 용나리 살렸잖아. 드래곤이 탈옥범 막아줄 거야. 저게 맞는 건가? 아, 근데 그렇다고 10명 버리고 2명 살리는 건. 그렇다고 그 두 명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잖아 애새끼 버린 부모인데 아이씨 아 그렇네 하늘나기 손성치했네 아 머리 아파 아니 친구들끼리 설로 위에 왜 있는 거야? 이렇게 다 태워놓고 똥 먹인다고? 아이씨 아 진짜 아 나 이 아 진짜 이거 잘못 선택했다고 아 뭐야 아 아이씨 최고 파일럿 없어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아 미친 어? 입맛 좀 불안한데? 잠시만 좀 불안한데? 아 얘는 너무 클리셰인데? 괜찮아 용사도 있고 쟤도 있네 네. 저런 애가 강해 아 좋아 좋아 마왕 말고 드래곤 잡네 이제 마왕은 쓰러질 때 막 암살당하니까 괜찮아 용사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 내가 말하고 똑같이 말하잖아 이씨 인간한테 900원의 가치가 있냐고 얘도 말하잖아 본인도 아이 아 어지러워 아 개 어지러워
아. 명령을 받아서 버튼 누른 것뿐이라고? 보통 저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치? 보통 저렇게 말하긴 하는데. 봐봐! 나쁜 놈 아니네! 지도자! 어, 나쁜 놈 아니잖아! 말하는 거 보니까 착하네, 얘는. 안 돼!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이런 애들이 좋을 수도 있어. 그냥 지시만 잘하면 다 한다는 거잖아, 그치? 어, 지시만 잘하면 다 한다는 거잖아. 나쁘지 않아요! 야! 아! 태어나서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다. 얘한테 카리마 똥 먹이면 되겠다. 안 아프대잖아. 아 근데 여러분들 모랄빵 굉장히 중요해요. 모랄빵. 아니 그리고 66인분이 안되면 그냥 그 로켓 발사해서 중간에 버리면 돼. 에? 부족한 것보단 나요. 그냥 넘치면 버리면 돼요. 괜찮아. 아 어지러워. 이게 대체 뭐하는 게임이야. 아 어지러워 뒤지겠네 진짜. 선별 작업을 시작하라고? 뭐야? 뭐 또 있어? 아니 뭔 친구를 선로에 넣고 똥을 먹어. 아니라고요. 내가 뭐 아니라고. 아이씨 개꿀번데. 뭐야? 어? 바뀌었네? 뭐 달라지나? 아 지구 멸망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우주로 가는 탈출 계획을 세웠고 우주선인 태우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 이러면은 이건 그대로 갈게요. 아니 근데 아까랑 이러면 여러분들 이러면 아까랑 조금 다른 논리가 생깁니다. 아시죠? 이러면 이제 다른 논리가 생겨요. 우주선에 탈출하는데 지금 우주 거기 이제 데려가는 거잖아. 아 이거는 그거야. 일정이 없는 야근도 강요받는데 고분고분 다 잘 따르잖아, 그렇지? 애가 도움이 되나? 저기서. 아씨 이거는 뭐 근데. 하씨 애치기는 좀 이건 좀 마음이 좀 하. 야 이건 너무 그 아무리 이걸 알고 있어도 좀 걸린다. 사실상 그 이런 상황에서 애는 짐이거든. 아까 얘 애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애 둘이 부모 같긴 해요. 부모 같긴 한데 얘 지금 아 이런 상황에서 애들은 짐이긴 한데. 이건 용서를 못하겠다. 아니 그 우주 탈출에서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살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잘 가리키면 돼요. 잘 가리키면 돼요. 곰 다섯. 아니 근데 곰 다섯. 아니 탈옥범도 곰 다섯 마리를 지금 우주선에 태우는 게 아 맞나. 아씨 잠깐만. 아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아니 뭐 그 야, 요 중에 조련사 한 명 정도 있겠지. 그치? 네, 조련사 한 명 정도 있겠지. 아, 그래. 여러분들, 그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선로 폭파에 대해서는 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지금,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지금, 뭐? 돌 넣어서 악의적으로 선로 이탈시키고, 선로 폭파에서 뭐, 뒤집고, 이거는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런 데서 가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 우주선이 있어도 도움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우주로 날아가면 더 자살 그 손하지 않을까? 손이 안 가! 손이 안 간다고! 아니 손이 안 간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걸 손을 아이 저 손이 안 가. 아이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베테랑 중소가 가치가 높지. 타격감 개좋네 게임이. 인류의 모든 오락을 담았으면 저명한 예술가가 필요할까? 아 근데 저명한 예술가가 주는 그 가치가 되게 높긴 해. 하, 그러니까 그 뭐냐 어느 한 분야에 그게 다르면은 그 사람이 만드는 가치가 진짜 일반인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긴 하거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판단이 맞아요. 아 이거는 아이 야 원래도 추천된 과학자였는데 이런 상황이면 더 명실상부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더 명실상부한 그 지금 상황 아니냐? 우주로 떠나는데 과학자를 냅두고 간다고? 아 이거는 이런 데는 가치 판단이 많이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우주로 떠나잖아. 그 좁은 사회에 그 사회에서 내 정치적 입지를 늘리려면은 내 친구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굴 살리냐 그냥 그 일상생활이었으면은 그 가치가 인간이 더 중요한데 지금 내가 우주로 지금 나가고 선별하는 거면 내 안위도 중요하지 이거는. 이건 아예 이건 저거지. 뭐 친구보다 월등한인지 아 이건 좀 고민되긴 한데 그래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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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라원이 살렸다는 거 알려주면 다섯 명이 축사할 수 있지? 아까 들어가면서 봤어요? 다섯 명 우리는 서로 친구예요. 걔네들 우정이 더 끈끈해. 내가 아무리 살려줬어도 내가 살려준 거 기억도 못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입지를 높이려면 친구가 맞아. 아 이거는 안돼. 이거는 아래 양산형 기체도 그니까 이해는 돼. 나 이거는 솔직히 좀 고민이 돼요. 이런 상황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으면은 하나의 그 일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여러 사건이 동시에 터져서 기체가 여러 대가 필요하면? 그럼 그럴 때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이거는 속으로 한 6대4야. 아 이게 고민되네. 아 이 드래곤 가자 이번엔. 용서 어쩌면 아 이거는 뭐 아니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결국 아니 우주선 출발하고 적대는 놈을 와 우주선을 왜 태워? 어? 아니 이거는 씨 왜 의미가 없잖아. 아니 고 호든 위쪽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호든 위쪽입니다. 그게 자꾸 호든 지금 배신자님 지금 할 거야? 어? 지금 호든을 자꾸 몇 번을 공격하는 거야 이 자식이. 아 나 이제 그 뭐야 그 취직이 좀 불편한 게 30초맨밖에 없어. 5초맨이 없어. 처신 잘못하면 당신 집에 광차 들어갑니다. 내가 아까 정치적 입지 얘기했지. 내 정치적 입지 좁아질 것 같으면 나 집으로 광차 보낼 거야.
이거 고민되네. 야 채팅 쳐봐. 야 내가 연구맨 한 거 아니지? 야 미안한데 연구맨 한 거 아니지? 야 채팅 좀 쳐봐. 나 이 취직 너무 불안해 이것 때문에. 맞는 거 같아요? 진짜 한 대 더 맞을래? 아니 이게 그러니까 고민되는 게 아 근데 뭐 공프로 세계평화 잠깐 이룬다고 해도 평생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쪽이 맞겠다. 하 이건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돈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회가 만들어지면 화폐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회가 만들어지면 화폐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저 가치 금이잖아요. 여러분들 금이잖아. 돈 따발이 아니고 금이잖아 지금. 금은 거기다가 저거야 그 화폐뿐만 아니고 되게 그 과학적으로 가치가 높아. 아니 금의 가치가 금의 가치는 보증됩니다. 귀금 아니 귀금속으로만 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지? 여러분들 컴퓨터에 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 전자회로 같은데 금 필요해요. 아 진짜 금은 돈으로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사파이어나 이런 진짜 귀금속으로서의만 가치만 있는 거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금은 진짜 그걸 뛰어넘어요. 금은 진짜 그런 걸 뛰어넘는 존재야. 얘는 진짜 그 화폐 가치? 뭐 나중에 식량 부족해지면 금보다 떡마 카레가 가치가 높아질 것. 그건 맞긴 하네. 그건 맞긴 해. 그건 맞긴 해. 와 진짜 야 금한덩이 줄게 똥마 카레 좀 줘. 이런 사람 이렇게 막 발광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진짜 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지폐로 주면 어떡하냐고? 지폐로 주면요 그걸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인류는 이미 화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화폐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경제 활동하려 할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 화폐 값어치를 누가 보증하냐고? 내가 보증하면 되지. 내가 지금 인류를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선별 과정도 내가 거쳤어. 그럼 난 지금 그 이 프로젝트 인류 재건 프로젝트의 고위직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그러면은 난 이 정도의 권력은 있을 거예요. 아 괜찮아. 내가 화폐를 보증할 정도의 그 권력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하면은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화폐냐 그러는데 여러분 10명만 모여도 화폐의 필요성이 느껴질걸? 음식 균등분배라는 얘기를 음식이 왜 균등분배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야 잠깐만 어? 야 우리 배 탑승하는데 음식이 균등분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거지? 꼬리칸 제도? 하... 팜양갱 아니 그니까 저는 선별관이지 지도자가 아니고. 그니까 이 지도자를 그니까 그거지 내가 이 회사에 저거야 회사를 이제 저거 했어 차렸어 CEO를 따로 두는 거지. 지도자를 이제 최후 지도자를 두면은 CEO는 따로 두는 거고 나는 뒤에서 주주총회 때 들어가서 이거저거 선택만 하고 압박만 하고 이제 돈만 타먹는 거지. 아무튼 금이면 무조건 좋고. 문화유산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유산까지 태울 여유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 나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건 아니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노동력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도굴 탐사 인원 그치 야 행성 A에 도착했어. 야 이거 야 너네 어? 도굴 영역 얼마야? 아 저 15년 동안 병마용만 봤습니다. 아 저는 15년 동안 무료 확률만 봤습니다. 너네 저기 파봐. 야 여기 어 파서 어 그 가치 있는 거 나오면 말해줘. 너네 그 돈 되는 건 뭔지 잘 알잖아. 아니 야 잘 어르고 달랠 수만 있으면 진짜 무슨 동굴 탐사 전문가 3명인데 그치? 스펠러키 3인방. 야 생각해봐. 좀 극단적으로 과장할게요. 라라 크로프트 3명. 야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확 오 이거 개미 춥다 와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라라 크로프트 3명.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진짜. 아 근데 라라 3명이면 말 잘 듣는 라라야 되긴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좆된데. 아예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 이건. 지금 밸류는 이 비상 상황이라고 했을 때 최첨단 의료기기는 초천대 과학자가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초천대 과학자가 다룰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좀 더 그 뭐지 아픈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그 기준에서는 아니 먹는 힘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탈출했는데 그 막 내가 막 암에 걸렸어. 그 동네 병원의 의장 의사들은 암을 치료 못하지만 최첨단 의료기기는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의료기기는 혼자서 우주선까지 잘 올까요? 잘 오던데 아까? 잘 올 것 같은데 느낌이. 우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로 나가잖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대량 파괴 무기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그 이해할 거야. 너네들도 많이 이해할 겁니다. 이거 이쯤 오면은 이거 챗GPT 아직도 좀 그런데. 아 근데 그게 있어. 사람은 AI에 반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인류 관리를 AI가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모랄빵이 날 수 있어. 자꾸 모랄빵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그 뭐야 정신적이나 이제 좀 그 그 인간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거든요. AI가 이 사람은 일을 더 잘한다고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야 챗GPT가 우는 신용하면 사람들이 씨발 AI가 감정을 가지나봐 진짜 인류 좆대나 이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 그래서 최후의 지도자가 진짜 월등히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나는 지도자가 좀 더 그 인류 친화적이라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런 상황에 생각해요. 우주로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 사기가 많이 꺾여 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민겐 지금 이 확률을 38% 확률로 저 운석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 운석은 대량 파괴 이걸로 파괴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할걸? 사람들이 불안해할걸? 이건 제 생각이 달라지진 않네요. 왜냐 아니 일정대로만 딱딱하면 되잖아.
그 비상상황 우리 그 천재 파일럿이 그 뭐야 저거 어 전투기 들고 나가고 대량 파괴 기계도 있고 어 인간이 문제다 그래 인간 먹는 치워워도 있고 어 달 우주 탐사는 저 도굴꾼 전문 도굴꾼 라라 크로프트 세 명도 있고 어 그 비상상황 대처할 인원은 많아 그럼 평소에 이제 루틴대로 이제 우주선 검사하고 이럴 인원도 필요해 산수 터질 때 작업 시간 아니라 일 안 하면 과학자가 할 겁니다. 우리 초천재 과학자가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일정이 방금 추가하면 돼. 자 방금 어 산소가 터졌고 그래서 일정 지금 산소 고치기를 추가했어. 자 일정이 추가했으니까 빨리 해 하면 돼요. 야 그치? 더 확실해졌지 이거는? 이건 더 확실해졌지? 아니 우주로 나갔는데 씨 어떤 디메리트를 가지고 있어? 안 돼요. 하. 이건 솔직히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아 근데. 가장 걱정인 건 뭔지 알아? 이 개발자가 내 말을 잘 들을까? 이 상황에서? 그게 가장 걱정이야. 아니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과적재가 문제 뭐냐? 나중에 버리면 되잖아. 아니 나는 이거는 그냥 과적재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참고 이거 나오네. 다음 게 문제인데. 둘 다 되게 중요한데. 와씨. 아이 진작! 인류는 그렇게 멸망했다.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거든. 이게 이 희생된 사람들이 여기 그 지금 보면 여기서만 희생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거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다양한 오락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유지시키는 건 맞는데. 저명한 예술가도 있고 초천재 과학자도 있고 어 굳이 그 사람들 아니고 일정대로 일하는 루틴 그 노동력 5명한테 그 보드 게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기억이 있는 거. 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에도 뭔가 있겠지. 대신에 랑월이 쓰레기야 이런 거는 좀 버텨야겠지. 근데 지금 이런 비상 상황이면 그 정도 버텨줘야지. 어쩔 수 없지. 그쵸? 추천대결 여러분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은 작은 책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범죄자의 기억 있고 범죄자가 되면 어떡하죠? 기억이 있는 건 나만 할게. 큰 광차엔 큰 똥마카리가 따릅니다. 아 얘는 하이 모르겠다 고르는 게 맞나. 설레 돌 치우는 일반인도 솔직히 좀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동물 사육한다 생각하면 되지. 곰은 뭐 식량으로 쓸 수 있잖아. 야 밤낮으로 일한다고? 오씨 꽤 고급 노동력이구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건 아무리 그래도 씨
아니 내 애를 시기는 뭔가 진짜 손이 안 따라간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저거 생각해도. 야 니들은 어? 아 얘네들은 응? 배급 적게 할 거야. 니들 애기만 배급할 거야. 개 같은 놈들 씨. 버릴 데도 없어 우주선인데. 버릴 데 없지 않을까? 아닌가? 우주선이 좀 많이 크려나? 뭘 시스야? 어 대신에 너는 이제 괴벨스의 역할을 해야 돼. 아이 무슨 소냐? 너는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너가 이제 그 뉴스 아나운서 저거 하자. 마수 우행이지만 영향 만점이랍니다. 이제 두 명이 선동을 해주면 괜찮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아니 뽀대냐고. 미친놈인가. 3명?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 200번 한 거 아닐까? 손가락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얌. 손가락 발가락 얌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 화폐는 불멸이야 여러분들. 그래 특히 금이면은 사용처가 너무 많아. 금은 얘네들이 금 900원 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지? 겁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치 뭐야 알아서 검진 완료하고 발견된 명 치라는 거였어? 미쳤네. 아 봐봐요 이럴 땐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하지. 비상상황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그 위대한 황제를 위해. 아니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좋아. 이런 사람들이 비상상황에 쓸 필요는 없어. 일 잘하잖아 그래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너무 클리셰긴 했어 이거는. 야 그래도 나한테 뭐라 하진 않네 다행히도.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막 이러진 않네요 다행히.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끝없는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좋아. 일단은 오늘의 광차 트롤러의 광차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락방어전 너무 어려웠다. 아 중간에 진짜 진짜 나락할 뻔한 거야.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나락 방어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